추가 커진당 크크. 그러니까 이게 맞나? 맞다고 해야 되나? 자, 오늘은 그럼 여러분들 남자가 호감 있을 때 하는 행동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여자들이 호감 있을 때 이런 행동들을 한다, 이런 것들 의견들을 많이 모아봤는데요. 당연히 이제 반대로 여성분들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남자들은 그러면 호감 있을 때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의견들을 함께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을수록 최고의 의견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여성분들도 아, 남자 호감 있을 때 이런 행동들 하는 것 같다 느껴봤던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험들도 같이 얘기해주면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일단 무조건 그거야. 그 사람 주변을 계속 맴돌려 하는 거. 이건 여자가 호감 있을 때도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 사람 주위를 계속 맴돈다. 모든 일정이든 함께 하고 싶어 해서, 뭐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는 그 친구가 들어가는 동아리를 따라 들어간다든지, 그 친구가 뭐 끝나고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가면 나도 무조건 같이 껴서 들어간다든지, 그 친구가 있는 그룹에 나도 무조건 끼려고 그래. 그래서 그 사람 주위를 맴돈다. 이거는 진짜 무조건이야. 아,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욕을 안 해요. 말을 무조건 예쁘게 하려 하는 거. 뭔지 알지? 남성분들 인정입니까? 말 무조건 예쁘게 하려 한다. 평소에 욕하던 애도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욕 안 해. 그리고 어떻게든 말 예쁘게 하려 해요. 갑자기 매너남 되는 거 아닌 거 같다고. 왜? 혹시 좋아하는 남자가 너 앞에서 욕하고 있어? 어쩐지 내 옆에서 쌍해 쌍욕을 유유. 얘들아, 너네들이 부정하고 싶어서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 아니에요, 제 썸남은 제 앞에서 욕했단 말이에요, 이거 아닌 거 같아요. 그럼 썸남이 아닐 수도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봐야 돼. 제 남친은 자꾸 욕해요? 아,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에요. 이건 약간 썸 탈 때 호감 있을 때 하는 행동. 오, 실수로 욕하면 미안하다고 함. 오, 그것도 괜찮네. 좋아하면 무조건 칼답인가요? 사람 성향마다 느껴보기도 하나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남자들은 좋아하면은 칼답이긴 하지. 칼답까진 아니어도 적어도 1시간 이내 답장을 하려 하죠. 고추가 커진당 크크. 그러니까 이게 맞나? 맞다고 해야 되나? 아, 좀 필터링 좀 해줘요 형님. 자꾸 오시네 이분. 편집자 친구가 나한테 형 이거 형 지인분이에요? 항상 웃긴 거 이제 대기하고 계시던데 이런단 말이야. 저도 모르는 분이에요 이분. 너 누구야? 아무튼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더 예쁜 표현들 있잖아. 심장이 두근거린다, 혈액순환이 좀 빨리 된다, 심장 박동수가 높아진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굳이 그걸로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 단단해진다고? 아니야. 그것도 이상해. 다른 리스트들 한번 받아볼게요 여러분들. 아, 1대1로 약속 잡는다? 이건 진짜 맞지. 이건 무조건이야. 남자는 좋아하면 무조건 1대1로 약속을 잡으려 하죠. 영화를 보던, 밥을 먹던, 뭐 행여나 시간이 너무 안 맞아서 뭐 학원 끝나고 집을 데려다 주던, 뭐 퇴근하고 잠깐 뭐 10분 정도 얘기하던, 둘이 보는 거 되게 중요시해요 남자들은. 딴 애들 앞에선 재밌는데 내 앞에선 노잼 보시다? 근데 이건 내가 그래. 이건 진짜 내가 그래. 내가 원래 엄청 웃기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텐션도 높고 진짜 웃기려고 개그도 많이 치고 이러는데,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엄청 뚝딱대. 개그도 못 쳐. 진짜 개노 잼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학창시절에 항상 까였던 이유, 내가 진짜 둘이 있을 때 매력이 너무 없었어. 다 같이 있을 땐 내가 막 웃긴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막 잘 나서고 이러는데, 둘이 있을 때는 잘해주려고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어쩐지 내 앞에서 졸라 재밌더라. 아, 예외도 있죠. 너 앞에서도 열심히 웃겨주고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 재밌게 해준다고 안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거야, 이거면 호감이 있는 게 맞아. 원래 재밌던 애가 내 앞에서 재미가 없어진다. 뚝딱댄다. 뚝딱이죠, 뚝딱이. 아, 원래 재미없던 사람이 내 앞에서 재미없는 거는 뭐 호감이고 아니고 모르는 거고, 원래 재미있는 애인데 내 앞에서 유독 좀 차분해지고 재미없어지고 이거면은 좋아할 확률이 높아요. 혹시 뚝딱 말고 딱딱해지는 건 안 돼? 아니야. 원래 재미있던 애가 내 앞에서 딱해진다?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형 한 번만 나와주세요, 한 번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음부터 안 나오면 좀 서운할 것 같긴 해. 오, 내 문자 말투 따라하는 거 호감인가요? 그거 호감 맞는 것 같아. 상대방 말투 따라한다. 와, 이거 있다. 상대방 말투를 따라한다. 이거 있어, 진짜 있어. 맞아.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유의 말투나 귀여운 어떤 단어들을 쓴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라는 단어를 메시지에서 항상 친구라고 쓰거든요. 친구가 아니라 친구로서.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친구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은, 예를 들면 나 오늘 친구랑 놀았어 이러면은 상대방도 친구랑 놀았어? 이런 식으로 내 단어들을 따라해준다든지, 이런 거 뭔지 알지? 그런 느낌? 갑자기 파마를 한다. 남자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갑자기 파마를 한다. 그 말도 있지, 유명한 말이 있지. 이거는 이제 그거예요. 실제로 진짜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서 파마를 한다가 아니라, 남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꾸미는 거에 최종이 약간 파마인 것 같아. 되게 도전적이거든요 파마가. 근데 우리가 진짜 파마를 한다는 표현보다는 자기관리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주시면 돼요. 갑자기 요즘 따라 옷 예쁜 거 많이 입고 다니고, 갑자기 머리 스타일 신경 쓰고, 갑자기 선크림 좀 많이 바르고, 갑자기 양치 잘하고. 양치 원래 잘해야죠. 말끔해지는 거, 이게 맞죠. 그러니까 남자는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파마를 한다, 이게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제서야 좀 자기관리를 제대로 신경 쓴다. 갑자기 자기관리 많이 한다. 맞아, 불륜 걸리는 것도 남편이 갑자기 꾸며서 그래, 향수
뿌리고 저게 왜 갑자기 향수를 뿌려? 여자 만나나 봐? 미친놈아? 어? 근데 그건 진짜 아내가 잘 알 수밖에 없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장난 많이 치는 거 무조건이긴 하지 사실. 장난을 많이 치려 한다. 많이 치려 한다가 중요해요. 장난기가 원래 많은 사람 말고 장난을 괜히 많이 쳐. 그러니까 우리들만 아는 장난 같은 거 있잖아요. 괜히 포인트 하나 집어서 계속 그걸로 놀리려 해. 예를 들면은 너 술찌잖아? 이러면서 괜히 계속 그 술찌라는 걸로 계속 뭔가 우리들만의 아는 코드들로 계속 놀리고. 그리고 그것도 있어. 하나하나 다 보고를 한다. 어때 이거? 저는 약간 그렇게 되거든요. 좋아하면은 내가 어디 가는지 자연스럽게 우리 미래의 연인 관계가 될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약간 먼저 보여주게 되는 것 같아. 괜히 다 보고를 해. 아직 사귀는 사이 아닌데 어디 간다 어디 간다 어디 갈게 될 것 같다. 또 만약에 여자가 있는 자리를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그러면 그런 거 괜찮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 나 이따가 끝나고 회식 사람들이 하잖아요, 거기 여자 있을 것 같아가지고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비슷한 맥락으로 내가 약속 잡으면 누구랑 가는지 꼭 물어봄. 아 반대로 하나하나 다 궁금해한다. 이거 있죠 있죠 있죠. 자기가 보고를 다 하듯이 상대방도 보고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뭐 술 먹으러 간다 하면은 오늘 누구랑 마셔? 남자 있는지 체크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궁금해한다. 오늘 뭐 하는지, 이따 술 약속은 누구랑 가는지, 내일은 뭐 하는지, 뭐 없으면 나랑 만나려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궁금해한다. 아 이상형이 뭐냐고 물어본다. 자기이기를 바라며 눈 초롱초롱해지면서, 혹시 근데 너는 이상형이 뭐야? 나 머리 짧은 사람? 나 눈썹 연한 사람? 너 피부 하얀 사람? 나 키 크고 덩치 큰 사람? 나 아니네. 그거야말로 대놓고 선 긋는 거죠. 아 그리고 아까 전에 나왔던 건데 사소한 거 기억해주려 한다. 그러니까 남자는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다 기억한다랑 달라요. 남자들은 섬세하지 않은 편이 많기 때문에 사소한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려 해요. 메모해서 공부하는 거야. 노력을 해야 돼요. 여성분들은 섬세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남자들은 노력해야 돼. 아 핸드크림은 이거 쓰고 있구나, 메모. 아 뭐 신발 사이즈는 이렇구나, 뭐 메모. 그 케이크는 치즈케이크를 좋아하는구나, 메모.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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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이제 나중에 할 때 메모장 펼쳐서 오늘 생일이니까 치즈케이크에다가 신발 사이즈는 이거였어,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거. 아 이거 있다. 자기를 과시한다. 그러니까 완전 자랑하는 느낌은 아닌데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어필하는 거죠. 나 이 정도 멋있는 남자니까 나 좀 좋아해줘,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과시를 하려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일을 잘한다든지 운동을 열심히 잘한다든지 어쨌든 그냥 내가 잘난 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인정받으려 하는 욕구가 크다 그랬잖아요 남자들은. 그거를 이제 받고 싶어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근데 좀 겸손하게 과시하는 경우도 있지. 야 너 요즘 운동 많이 한 다음에 팔 되게 두꺼워진 것 같다 이러면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이 팔에 힘이 이미 들어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겸손은 하나 계속 과시는 하려 하는 거죠. 아 근데 이거 맞아, 그래 이거 넣을 수밖에 없다. 여자를 엄청 귀여워한다. 분명 귀여운 포인트가 아닌데 그냥 귀여워해. 자꾸 나를 무슨 어린애 취급하고 뭐만 하면 귀여워해주고 이러잖아.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그냥 어떤 걸 해도 귀여워해줘요. 한 13가지로 이렇게 모아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되게 많이 있긴 한데 일단 크게 이렇게 13가지로 추려보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어떤 많은 참여로 인해서 굉장히 수월하게 13가지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이 주제로 더 해주세요 하면서 주제 던져주시면은 제가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 주제를 뽑아가지고 많은 리스트들을 한번 만들어서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너가 맞자고 왔어.